어, 또 김태희 씨한테 또 딱 전화가 오는 거죠. 우와 우와 작은 누나. 진짜로? 어 여보세요? 어. 작은 누나가 김태희야. 뭐라고? 작은 누나가 김태희. 아니 근데 나 그건 뭐 한 번만 물어보면 안 돼? 김태희 씨한테? 잠깐만 나 좀 바꿔줄게. 누가 좀 물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잠깐만. 우와 우와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김태희 씨! 저 유재석이에요! 아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야, 이거. 어머나, 진짜. 아니, 이게 웬일이야. 오늘 운수 대통이래, 막. 진짜 운수 대통이다. 아, 오늘 운수 대통이야. 아니, 제가 운수 대통이래요. 아니, 지금. 이게 웬일이야. 아니, 나 진짜 여기 지금. 아니, 오늘 저기 사실은. 응. 지금 무슨 방송 중인 건 아니죠? 방송 중인데. 아니, 뭔데요? 런닝맨, 런닝맨이에요. 런닝맨 하고 있었어요. 아, 정말요? 아니, 그, 딴 게 아니라, 우리 태희 씨. 네. 오늘 그죠. 사실 우리 주제가 오늘 운 없는 친구들이거든요. 근데. 네. 우리 완이가 운이 없다라는 거예요, 남창희 씨가. 평생 가도 누나하고 만날 수 없다라는 게. 이게 너무 남자로서 운이 없다라는 거죠. 지금 고맙게도 저, 우리 완이가 지금 나와줬어요. 그래서 막 지금 완이가 나와가지고, 지금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작은 누나한테 전화 온 거야. 근데 작은 누나가 김태희네? 런닝맨 누나인데 사실 없었는데. 아, 야, 정말 진짜. 저기, 네네. 김태희 씨는 운 없는 편이에요? 있는 편이에요? 저는. 아니, 정말 뭐, 너무 운이 좋다고 생각하죠. 아, 그래요? 스스로. 예, 그럼요. 아니, 운이 없었으면 우리가 모시러 가려고 그랬거든요, 지금. 아니 어쨌든 저 아니 진짜 김태희 씨 진짜 너무 반가워요. 네 너무 반갑습니다. 아 나 진짜 이렇게 진짜 갑작스럽게 전화 통화도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 태희 씨 진짜 당신은 최고입니다 정말. 당신은 정말 우리의 진짜 여인이 우리의 여신이에요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진짜 꼭 방송에서 네 잘 있었으면 좋겠네요. 네 감사해요.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 강아지 산책 못 시킬 것 같아. 어머! 아~ 와, 그림이다, 그림. 아~ 멋있다. 아니, 아니, 아, 강아지 산책 이렇게 하고 시키는 거 아니, 이렇게? 이렇게 하죠? 아니, 아니, 아, 누나가 김태희고, 강아지가 이렇게 하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? 아니,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, 진짜? 아, 진짜 많이, 아, 나 진짜 너무 고맙네.